이지은 대표님께서는 원전 업종을 가지고 오셨는데 뭐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 걸까요? 왜 이 원전 쪽을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, 일단은 원전은 좀 기대감과 모멘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. 최근에 이제 주한 체코 대사가 한국에 이제 최신형 원전 방문 소식이 있었습니다.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. 이 부분이 모멘텀이다. 원래는 미국까지 해서 프랑스, 미국, 한국 이렇게 3파전이었다가 지금 프랑스와 우리나라 2파전으로 좁혀졌거든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7월 중순까지 우선 협상자를 이제 선정을 할 건데 그때까지는 기대감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AI 시대 때 데이터 센터 뭐 전력 수요 급증 얘기 계속 나오는 가운데 다른 이제 뭐 전력 관련 전선 그리고 변압기 이런 종목들보다는 확실히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전도 하나의 대안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. 지금 미 대선을 이제 앞두고 이제 정치적인 그런 불확실성 있을 수 있지만 양쪽의 이 후보들이 원전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부분들이 그렇죠.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. 이런 좀 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11차 전기본에 대한 이번 달 이제 발표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전만 집중하는 건 아니고요.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 같이 좀 다룬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 지금 계속 기다렸던 게 총선 이후로 또 밀리고 하다 이제 공개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의 모멘텀이 한 데 묶여서 이제는 좀 원전 관련주도 오늘도 시세가 시원하지는 못해요. 여전히 시원하진 못하지만 이런 또 기대감들이 결국에는 시너지를 뽑아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급하게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원전 담아두셔도 저는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포트폴리오를 아무래도 분산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텐데 포트폴리오 중 일부는 이렇게 원전 관련주 좀 담아두자 일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요. 이어서 다음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.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는 이게 상한가를 못 갔는데 오늘 보니까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이슈가 꽤 많은 것 같아요. 넷마블 신작 나 혼자 레벨업이 일단은 뭐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수가 꽤 컸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IP 하는 기업들은 최근에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죠. 일단 뭐 DNC 미디어 다들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이제 그러니까요. 오르면 사실은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간다. 한마디로 이제 살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.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. 결국에는 앞으로 DNC 미디어가 좀 조정이 나오겠죠. 나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넷플릭스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 시즌 1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네. 12개를 공개했는데 20분짜리 한 12개 해놓고 좀 짜증나게만 해놓고 지금 중단됐습니다. 예. 그럼 이제 네. 시즌2 기다리고 있겠죠. 당연히 이제 예정이 될 거고요. 이게 원래 웹 소설로 시작해서 웹툰까지 발전해서 지금 만화 영화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. 애니메이션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. 또 하나가 이제 넷마블이 게임 회사로서는 거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가 그죠. 예, 모두의 마블 이후에 예, 게임 회사가 맞나? 뭐 이럴 정도로 네. 예, 안 좋았던 회사인데 방시 역시 뭐 형님이 하는 회사 뭐 이렇게만 알려져 있었죠. 근데 이제 보면 이 회사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에 이 IP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흥행하고 있다. 그래서 지금 넷마블이 오랜만에 게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이게 넷마블이 만약에 이제 이 게임이 계속 흥행을 한다. 그러면 넷마블보다 DNC 미디어가 더 많이 가겠죠. 그건 왜 그러냐면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기 때문에 그렇죠. 가만히 앉아서 이제 IP만 팔아서 사실은 게임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요. 그렇죠. 이게 꼭 그 의약품 뭐 아니면 특허료 이런 거 받는 것처럼 비슷한 그런 그렇죠. 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럼 DNC 미디어는 이렇게 뭐 앉아서 코만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예. 그죠. 일본, 미국 막 진출해서 지금 열심히 막 IP 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IP들도 계속 개척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오늘 못 사신 분들 이제 아쉬워하지 마시고요. 제발 좀 이렇게 빠질 때 사시면 됩니다. 빠질 때. 예. 알겠습니다. 예. 그러면 IP 관련해서 좀 볼만한 또 다른 기업들이 있을까요? 지금 뭐 사실은 이 IP 관련돼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해봐야 사실 몇 개 없습니다. 그렇죠. 예, 그 웹툰 관련주 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미스터 블루 정도가 그나마 이제 IP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미스터 블루 정도는
보셔도 되는데 오늘 보면 이게 항상 2등주의 비애라고 올라가다 윗골이 확 달고 내려와 버리죠. 그러네요. 예, 그 이유는 뭐 본인의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예, 어떻게 보면 이제 형님의 덕을 좀 봤다라고 그러네요. 생각하시면 되고요.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핑거 스토리라든지 키다리 스튜디오 다 각자 나름대로 매력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그래도 DNC미디어가 탑픽이고 그다음으로 차선책으로 볼 수 있는 건 한 미스터 블루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이 기업들이 여러분들 웹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.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드라마로 팔리든 영화를 팔리든 아니면 뭐 게임으로 팔리든 어쨌든 간에 돈을 버는 기업들은 IP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이런 종목들 잘 보자. 하지만 빠질 때 매수하자. 오늘 급하게는 들어가지 말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.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이재은 대표님께서 게임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. 참 안 움직였는데 뭐 네. 움직인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업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네, 일단은 이제 게임주들 뭐 지금 너무 매수 좋은 타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. 네. 일단 투심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발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일부 게임주들의 실적, 1분기 실적이 그동안 허리띠 졸라맨 부분에 대한 결과물 이런 거를 통해서 생각보다 실적의 기대치를 좀 웃도는 실적들을 내면서 기대감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그렇죠. 있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? 네.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다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게임으로 분명히 대박이 날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안 돼도 중간 이상은 무조건 한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신작에 대한 기대감, 뭐 나 혼자만 레벨업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관건은 이제 신작의 흥행이겠죠. 만약에 신작이 여기서 흥행이 또 하반기 때 안 가면 다시 한번 좀 발목이 잡힐 수도 그렇죠.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물들이 좀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해외 시장에서의 이런 좀 훈풍이 불어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하반기 때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좀 안 좋은 시각들도 있기는 있습니다.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고 그다음 기존의 IP들이 이제는 인기도도 많이 떨어졌고 새로운 IP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를 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. 네. 네,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유일하게 배틀그라운드는 좀 해봤어요. 쓸 정도로 네. 또 재미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번에도 PC, 뭐 콘솔, 모바일 다 좋은 실적을 내보였는데 이런 게임주들 중에서 대장격의 종목들이 잘 끌고 나가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반기 때는 좀 좋은 모습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또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이 지금 6월에서 7월 정도 상장할 수 있다는 모멘텀도 나오고 있는데 콘솔 게임을 또 선보입니다. 근데 네. 지금 정부에서도 콘솔 게임 육성하려고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제 투자를 좀 해주겠다, 지원해 주겠다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너지가 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역시나 근데 좀 중요한 건 어쨌든 추세도 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바닥권에서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살펴보시면서 이제 신작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 이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임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게임 업종 아직 완전히 뭐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지만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 그리고 이재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